네, 최윤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 미국에서는 오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간밤에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WTI는 0.5% 이상 상승하면서 78.94달러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나오는 주간 원유 재고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또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12월 기업 경계 실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기업들이 5개월 만에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12월 BSI 같은 경우에는 100을 넘어설 것이지만 1월의 B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96.5로 집계가 되고 있다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항만 적체 영향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또 12월 결산법인 배당락 일입니다. 배당락과 세금의 회피 매물은 올해에는 예년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주가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의 추가 상장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네이버와 하이브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